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디 이펙츠에서 제작이 되는 브레이커스 네. 오버드라이브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 시간에 네. 침이 마르도록 시계즈를 칭찬을 했는데 네. 본디에서 실제로 밀어줬으면 아니면 메인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브레이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편을 참 그 만약 이거부터 보시는 분들은 이제 전편을 좀 네, 여기서 멈추시고 전편 갔다 오세요. 네, 왜냐하면 그걸 좀 히스토리를 알아야 되는 네. 게 이 브레이커스가 왜 출시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네네. 브레이커스의 출시는 그 1년 만에 몇 배로 뛴 그 디마르 네. 아니면 델마라고 네. 불리는 그 드라이버 페달의 후속작으로 그쵸. 본디를 탄생을 시켰어요. 네네. 그리고 외국 사이트 그 되게 유명한 그 이펙터 사이트에서 유명하고 그런 되게 공신력 있는 네. 사이트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드라이버. 이제 그해 드라이버 페달로 이 브레이커스를 뽑았어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디마르의 후속 버전이 나왔어.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을 했어요. 근데 샀는데 여기서 재밌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델마 혹은 디마르라 불리는 페달 브레이커스가 소리가 다른 거죠. 그죠. 완전 다른 페달. 완전 다른 페달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그러면 나쁘냐 좋으냐가 네. 이제 문제잖아요.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고편은 여기까지. 네. 이 브레이커스 오버드라이브는 뛰어난 사운드 퀄리티를 자랑하는 프로페셔널 수준의 페달입니다. 이거 좀 이렇게 보면은 또 뭐 이런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감히 얘기하지만 프로페셔널 수준을 뛰어넘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투명 알톤을 기반으로 기타의 내추럴한 사운드에 리치하게 먹는 드라이브감과 시원하게 오픈된 사운드가 특징이라고 하고요. 브레이커스 오버드라이브는 앰프에 연결하여 친 것 같은 연주감을 느낄 수 있고 게인을 줄일수록 훌륭한 클린 톤을 얻을 수 있다고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반대로 게인을 올릴수록 특유의 오버드라이브 사운드가 증가하는데 마치 드라이브 사운드가 연주하는 음에 딱 맞는 옷을 입은 듯이 달라붙는 따뜻한 톤을 연출하고요. 프리앰프, 리듬, 리드 등 어느 포지션에서도 뚜렷한 색감을 내어주고 기타의 타입을 가리지 않고 좋은 사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토글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두 가지 모드의 게인 보이싱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까 설명을 해주셨지만 본디 이펙트의 명자 델마를 업그레이드한 브레이커스. 이거는 저희가 업그레이드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본디 이펙트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업그레이드한 브레이커스는 멋진 드라이브 사운드를 완성하는 마스터피스라고 표현을 했네요. 일단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네. 또 추가적인 설명을 네. 하겠습니다. 저는 9V 60mm 전용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하고 있고요. 레벨 이펙트의 볼륨량을 조절을 합니다. 게인 이펙트의 드라이브량을 조절을 하고요. 베이스 시그널의 저음역을 15dB 컷 부스트 합니다. 트래블 역시나 시그널의 고음역을 15dB 컷 부스트 합니다.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가운데 토글이 있는데요. 업에서는 저음역이 롤오프된 컴프감 있는 사운드, 다운에선 보이싱된 오픈된 내추럴 톤 네. 연출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노브 구성이라든지 토글의 사용 목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시계와 동일합니다. 동일하네요. 일단은 사운드, 클린 사운드부터 네. 들어보죠. 좀 이 브랜드의 성향을 좀 알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있지? 그죠. 이 뭐랄까 저는 이 빨리 시연에서 원종 씨가 레스포를 가지고 드라이브 사운드를 또 들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이미 해봤죠. 왜냐면 얘네도 표현을 한 것처럼 기타의 종류 상관없이 이게 뭐냐면 기타의 종류 상관없이 똑같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이펙터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는 그런 이펙터가 아니라 기타의 종류에 상관없이
왜곡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클린 사운드에 더해지는 착색되는 듯한 자연스러운 오버드라이브가 특징인 페달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게 네. 전혀 그걸 뭐라 해야 되지? 그 반대로 설명하면 엑조틱이랑 달라요. 엑조틱은 무슨 뭘 갖다 보자도 저거 AC 부스터 사운드네. 네. 약간 이건데. 예.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 개인 양을 한번 올려 보도록 할게요. 동일한 세팅에서 저희가 토그를 아래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작이었던 델마가 700개 한정 생산을 하고 단종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 제가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호불호가 좀 갈렸대요. 저는 감히 얘기하지만 시게스도 정말 훌륭한 페달이지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페달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없이 투명한 사운드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운드를 연출해줘. 저는 좀 더의 취향입니다. 케이스는 시계지가 훨씬 예쁘고 사운드는 저는 이 친구가 더 취향이네요. 저희가 클린 부스트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게인을 많이 줄이고요. 볼륨을 좀 올려야겠죠. 네, 그리고 베이스를 좀 높여볼게요. 네네. 일단 클린 사운드부터. 상태에서 롤업된 커프 사운드로 정말 좋네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미쳐버릴 것 같아. 브레이커스, 하트 브레이커스네요. 제 심장을 다 박살을 내겠습니다. 은총 씨께서 이 브레이커스를 이용을 해서 시연을 들려주실 거예요. 사운드를 듣고 나서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모든 연주를 들어보셨는데요. 이 브레이커스는 클린 부스터와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믹스하는 서킷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방식은 이전에 클론 센타우로나 스파클 드라이브 등 많은 이펙트에서 볼수 있는 방식이긴 한데, 이 페달의 EQ를 사용을 해서 고음과 저음을 컷하거나 부스트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톤을 빠르게 메이킹할 수도 있고, 게인을 많이 올려도 클린 부스트가 믹스가 되기 때문에 드라이브 양이 많아져도 이 시그널의 선명도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네요. 실제로 저희가 연주를 하면서 드라이브 양을 많이 높여도 한 줄 한 줄 각 현에 밸런스가 굉장히 뛰어나고 해상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정말 그 뭐 전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과연 내가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거에서 테스트를 전날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네. 그냥 이때까지 좀 느끼지 못했던 정말 그 드라이버 페달 사운드를 느꼈고 그 감성을 처음으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오랜만에.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를 뛰어넘는 주관적인 평가도 있거든요. 예, 근데 예. 제가 판단할 때는 정말 좋은 페달인 것 같아요. 네네. 정말 좋은 페달이고 와 정말 놀랍습니다. 네. 이 은총 씨 먼저 평. 네. 앞으로 오버드라이브 페달은 본디입니다. 본디. 네. 네. 본디 오버드라이브는 본디죠. 여튼 뭐 이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네. 그 마테우스 아사토가 이것도 좀 다른 이야기인데 그 뭐 제가 아는 모 기업 업체에서 이제 마이클 탐슨이랑 이제 멜빈 데이비슨이랑 뭐 이렇게 여러 유명 기타리스트한테 이제 이펙터를 주로 갔었고 실제로 그쪽이랑 컨택이 됐었는데 마테우스 아사토 같은 경우는 자기가 쓰고 필요하지 않는 페달은 아무한테나 받아서 그쵸. 쓰지 않더라고요. 안 해요. 그러니까 걔는 지가 좋아야 하는, 그러니까 마이클 란도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라서 이것저것 좀 받아볼 법도 한데 그냥 자기가 좋아하고 괜찮다 하는 것 이외에는 쓰지 않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이 친구가 보니까 그 최근에 이제 자기 기어 영상 올라와 있는 거에도 보면 그 본디 페달들이 역시 빼지 않고 있는 그 그쵸. 영상들을 보면서 정말 여기는 굉장한 그 사운드를 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예, 그랬던 회사였던 것 같아요.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둘 다 사 말씀을 드릴게요. 둘 다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브레이커스도 그렇고 시계즈도 그렇고 네. 자신의 오버드라이브, 그러니까 자신의 드라이브 사운드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유니크한 사운드를 원한다 라는 지금까지 뭔가 부족했다라는 연주자들은 둘 다 사십시오 맞아요. 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한번 네. 드려보도록 할게요. 갈게요. 하나 둘 셋 쉽죠. 그렇습니다. 아, 네. 네. 만점을 또 받아가고요. 네. 오버드라이브로 홈런을 두 번 치네요. 그 이럴 일이 진짜 없는데 저희가 사실 드라이브 페달에서는 좀 사실 좀 약간 좀 뭐라 해야 돼? 그 박하잖아요. 네. 좀 약간 그렇죠. 엔간에서는 좋다고 워낙 많으니까. 뭐 좋아도 그냥 좋네요. 뭐 그냥 이 정도고. 와, 진짜 좋네요 해도 뭐 9점대인데 사실 지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10점 준 거 아마 없을 거예요. 오버드라이브 페달에서. 네, 뭐 그러니까 양 풀 우리 풀 스코어로 그러니까 20점 만점 되는 게 잘 없을 텐데 약간 오버하는 게 아니라요. 그 현이 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기 영상 사운드 받아주시는 이 정말 고생하시는 이제 또 스태프도 계신데 정말 죄송스럽게도 그 소리가 담기질 않아요. 이게 뭐 저희 장비의 한계인지 장비 한계죠 뭐. 네, 뭐 능력치 무한대입니다. 네. 건우 씨는. 그래서 이제 정말 매장에 오셔서 직접 쳐보시고 저희가 오바를 한 게 맞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 확인하시고 이제 구매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컴프레스에 만점을 준 적이 있나요? 없죠.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본디 이펙치의 컴프가 나타납니다. 사운드 기대되고요. 네. 저희가 흔들리지 않고 냉철하게 주관적이지만 객관적인 네, 객관적이지만 네. 주관적인 네. 평가를 한번
최대한 내려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